깜짝이야. 뭐야? 누구야? 뭐야? 깜짝이야. 아이고, 내가 오줌 지를 뻔했네. 아니, 뭐 하는 거야, 지금? 왕 사모님 깨실 것 같아서 미리 주스 좀 갈아왔어요. 오늘 아침은 시원한 생태찌개를 준비했는데 괜찮으시죠? 아니, 새벽에 수산시장이라도 갔다 온 게야. 아니, 안 그래도 생태찌개 먹고 싶었는데 귀신같이 어떻게 세준 엄마는 내 마음을 이렇게 딱 알아. 정말 세준 엄마밖에 없다. 저한테도 왕 사모님 뿐인걸요. 아니, 근데 구회장은 어제도 안 들어온 게야? 네. 큰일이다, 큰일이야. 민들레인가 뭔가 그 여자랑 또 같이 있었던 것 같아. 요즘 회사 일엔 전혀 신경 안 쓰시고 매일같이 민들레 씨 집이랑 일하는 곳만 찾아가신다고. 그쪽에서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나 봐요. 아이고, 아이고, 큰일 났네. 완전히 그 여시한테 아주 홀렸구만. 어머니, 저 들어왔습니다. 오빠,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들어오는 거야? 아니, 무슨 이렇게 왜 밖에 자자? 아니, 구회장, 지금 들어오는 거야? 아, 왜 대답이 없어? 민들레인지 개나리인지 그 얼굴 반반한 딴딸한테 미쳐서 회사 말아먹을 거야? 그래서 그러셨습니까? 그래서 들레 씨 괴롭히신 거냐고요? 왜 미워시는데요? 도대체 왜? 아, 이게 무슨 소리야? 엄마가 민들레를 왜 괴롭혀? 엄마 그랬어? 내가 뭘 나한테 한 말이야? 내가 뭘? 확인해 보면 알겠죠? 회장님 고정하세요. 아, 회장. 엄마, 오빠 미쳤어? 어머, 왜 저러니? 아니, 술도 안 취했는데 어머, 미쳤나 봐 정말. 오빠! 오빠, 문 열어봐! 어? 미친 거 아니야? 어머니가 그러실 거예요.